그 저주대로 인력까지 4대가 죽어나갔다는 것이다. I heard he died of the curse of his family. Do you think it's true? But what else then? I think it's more plausible than he died because of the coffins. 이런 독특한 사연 때문에 전시된 그의 시체도 큰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엘리엇의 시체는 일주일간 전시된 끝에 비로소 고향 땅에 묻힐 수 있었는데 Mom, please don't cry. Kiss me. Now I live my life for you from now on. I'll protect you from all causes. 이후 8살 난 아들 루이스를 홀로 키우게 된 마가렛은 행여 아들에게도 가문의 저주가 이어질까 봐 노심초사했고. Here we go. Correct your hand, please. 특히 남편의 사망 원인이었던 커프시 단추는 평생 끼지도 못하게 했다. 성인이 된 루이스는 아버지처럼 카레이서를 꿈꿨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대신 자동차 정비공이 되는데 Pray for him again. I'm finally making my debut. I will have so much fun. Yeah. I think that was the end of the curse. 1923년 루이스마저 29살에 카레이싱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. 정비공으로 일했던 그는 어머니 몰래 카레이싱 선수가 됐는데 하필 첫 데뷔전에서 사고사 한 것으로. 운명의 장난인지 루이스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커프스 단추를 착용하고 있었다. 루이스까지 5대가 피명행사한 주보로프스키 가문. 정말로 이 가문에 저주가 내린 것일까? 루이스에게는 후손이 없어 가문의 대가 영영 끊기고 말았다.